아니 정말로 그 우리 90년대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그 시대 때는요 순위 프로나 인기 프로 나가잖아요. 탑텐. 예 노래 끝나잖아요. 네. 그럼 다 우르르 모여서요. 네. 어 밥을 먹고요. 어, 정말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빠지면 오. 찍히는 거예요. 아, 항상 내외 방송 끝나자마자 다 모여서 밥 먹고 뭐 사정 있는 집은 가고 네. 그다음에 매니저들 때 다 보내요. 차를 이제 두 대인가 세 대로 해서 뭐 권모용 차, 네. 뭐 승우용 차 예를 들어 네. 나눠 타서 또 이제 술을 마시러 가고 아. 너무 그게 따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후배 가수 가사 작업을 해서 이제 녹음실 갔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색을 하면서 형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방송 끝나면 가요. 그리고 매니저들이 못 오게 하면 못 어울리게 하면요. 또 친한 애들 몇 명 빼놓고는 속내도 안 드러내고 저희 때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게 한 90년대 말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참 좋았는데 좋겠다. 요즘은 아이돌 가수가 많은데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점? 아이돌 아 이런 점? 야 이런 점 여기 두 번 물어보면 얘가 당황하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이야? 이런 점 어때요? 귀엽게 귀엽게 질문.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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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게 이렇게 이렇게 요즘은 아이돌 목소리 톤 높이 아이돌 가수가 많은데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건 뭐야 이거? 너 생각 이거는 이미 사이코. 크레이지 아 생각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건 아니지. 사실은 그 외국 가까운 외국을 봐도 아이돌로 시작해서 무럭무럭 성장하신 분들 많잖아요. 각자의 몫인 것 같은데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시상식에서 신인 가수나 뭐 신인상은 딱 한 번밖에 못 그렇죠. 봤잖아요. 아이돌도 그냥 한번 겪을 수 있는 그런 장르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아요. 그 지금 아이돌로 활동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아니 근데 아이돌을 데뷔는 했지만 지금 아이돌 아니죠. 약간 어덜트 어덜트 Fly to the Sky는 아이돌 이미지보다는 어덜트 우리 신이 나오면은 Fly to the Sky 어덜트 많이 주세요. 19금 자 뭐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어덜트. 정말 굉장히 많이 성숙해 있고 음악적으로나 생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성별로서 입지를 확실히 굽히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음악은